법전 사회 황기석의 제안을 받을 거냐는 남계장의 질문에 명회장을 잡으면 더 대박이겠죠 라며 답한다. 최고의 검사로 만들어주겠단 은용의 손을 잡은 장태춘. 법으로 심판하는 건 의미 없어. 명회장한테는 자기 목숨보다 아끼는 돈을 빼앗아야 돼. 황기석한테는 권력을 빼앗고 대한민국 검찰을 통째로 사겠다느냐. 장태춘은 내부 수사 자료를 은용에게 보낸다. 은용은 오 대표를 만나서 권력을 사고 싶다고 말한다. 의리 때문에 거절하겠다는 오 대표. 이에 은용은 주식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며 주가 조작 증거를 건넨다. 협박이 아니라 투자 제안이라는 은용. 이 자료가 황기석의 손에 넘어가면 큰 약점이 잡힐 거라며 압박한다. 만만치 않을 거란 오 대표의 말에 명회장과 황기석이 공모한 범죄가 있다며 박준경을 부른다. 황기석은 은용이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내외 정재계 로비스트인 홍한나도 조사했다. 은용이 운영하는 글로벌 사모펀드 공동대표인 홍한나. 황기석은 금감원 최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하게 시킨다. 홍한나는 권력을 사기 위해 투자금 조성 중이다. 검찰 내부 자료를 PC에 보내자 증거로 걸린다며 당황한 홍한나. 박준경과 윤혜린 묘를 찾은 손 장관은 은용이란 자는 믿을 만하다고 물었다. 가족이라는 박준경 노 대표가 검찰 쪽을 맡기로 했다고 답했다. 준경이 자수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팔 거란 손 장관. 황기석은 처에게 은용을 아냐고 물었고 그 사람과는 악연이라고 답한다. 집에 돌아온 박준경은 깨끗해진 집과 차려진 식사에 깜짝 놀란다. 너희 어머니에게 배워 음식이 짜다는 은용은 그래도 어머니 찌개가 제일 맛있었다고 말하자 엄마는 죽기 전에 자신에게는 왜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는지 서운하다고 말한다. 은용은 아줌마는 네가 걱정할까봐 그랬던 것 같다며 위로한다. 무뚝뚝하지만 딸이 최고라며 은용에게 잘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한 윤혜린. 이번 일 끝나면 뭐 할 거야? 일단 더 여행이라도 가서 실컷 놀고 와. 전용기 빌려줄게. 자신이 다녔던 여행지에 대해 설명하는 은영. 명회장은 오 대표의 서류를 넘긴 동대문 김여사를 잡아 고문하고 경고한다. 은용이 선물한 만년필을 꺼낸 준경. 금감원이 압수수색하자 서둘러 자료를 옮기는 홍한나. 펜으로 전역 신청서를 쓴다. 홍한나는 은용에게 회사에 금감원이 떴다고 문자를 보낸다. 황기석은 은용이 장태춘 너 외삼촌 맞지라며 현직 검사가 수사 정보를 이용해 작전 세력과 사익을 공모했냐고 묻는다. 미행 당하던 은용은 엘리베이터에서 셋을 제압한다. 황기석은 뇌물수수, 내부자 정보거래 등 장태춘 넌 끝났다고 말했다. 주차장으로 내려온 은용, 달려든 차에 부딪힌다. 소년원 친구 준호를 만난 은용, 할머니 장례식 때 못 가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은용은 약물을 주입당해 의식을 잃게 된다. 장태춘의 문자를 보자 은용의 폰을 도로로 던진다. 황기석에게 팽당한 장태춘은 압수수색을 당한다. 의식을 잃은 은용을 생매장시키고 이를 명회장에게 보고한다. 증거인 오 대표의 계약서도 명회장에게 보낸다. 백의원은 채용 비리로 재기불능이 됐고 손 장관 소속 당대표는 그를 배신하고 황기석의 손을 잡았다. 박준경은 기자회견이 취소됐다는 손 장관의 말에 예정대로 기자회견하고 자수할 거라는 준경. 명회장은 오 대표에게 은용이 협박했던 주가 조작 서류를 건넨다. 증거를 태운 후 은용이 생매장됐다는 말에 안도하는 오 대표. 선거 비용을 요구하는 오 대표. 눈을 뜬 은용은 공항 가는 길이라는 말에 자초지종을 묻는다. 실장은 이걸로 내가 감방에 있는 동안 할머니 돌봐주고 병원비 내준 거는 갚은 거다라고 말했다. 돈 많이 번 건 아는데 여기선 돈만으로 안 돼. 회유가 안 되자 실장과 다투고 교통사고를 내고 빠져나온다. 실장의 핸드폰으로 구급차를 부른 후 자리를 빠져나온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용.
이 모든 것이 은용의 계획이었을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웃음 짓는 은용. 오 대표가 배신했는데 어떡할 거냐는 장태춘. 다른 카드가 더 있다며 백의원을 이용하려 한다. 홍한나는 백의원을 찾아 명함을 건넸다. 펀드 부사장이 무슨 일이냐며 경계하는 백의원. 홍한나는 금감원에 저희 펀드가 탈렸다며 황기섭 짓이라고 말한다. 이젠 끈 떨어진 신세라는 말에 떨어진 끈 비싸게 사러 왔다고 말하는 홍한나. 박준경과 장대추는 백의원이 믿음이 안 간다며 그를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믿음이 아니라 거래는 이해관계로 하는 거라는 은영. 명 회장이 미끼를 물을까 홍한나가 묻자 큰 돈이 걸려있어서 반드시 물거라 답한다. 블루넷 윤 대표의 특허로 해외 IT 기업 엮어서 우회 상장시키려는 명 회장. 은용이 던져둔 미끼였다. 남 회장은 황기석과 명 회장이 함정에 걸렸다고 알린다. 이수동은 특허 이전 정리한 서류를 받았고 그 값으로 돈이 담긴 커피컵을 건넨다. 명 회장에게 보고할 때 이때 돈이 든 커피컵과 함께 남 회장이 이수동 앞에 나타난다. 이제 고래사냥 가자는 장태춘. 박준경은 윤혜린의 묘를 찾아 군복 입고 엄마 보러 오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요청한 이유를 묻는 백의원의 박준경은 3년 전 검찰 수사 비리의 공범이라는 중격. 또 한 명의 공범 황기석에게 당신에게 정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